레고 브랜드 중 하나인 레고 테크닉은 단순한 블록 조립에서 벗어나 실제 기계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현한 제품으로 레고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시리즈죠. 2016년부터는 2년 주기로 슈퍼카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1:8 스케일의 대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포르쉐와의 콜라보를 통해 포르쉐 911 GT3 RS를 출시했고, 2018년에는 부가티와 손을 잡고 부가티 시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람보르기니의 시안 FKP37을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페라리의 페라리 데이토나 SP3를 출시했죠. 레고 테크닉의 슬로건이 Build for Real, 즉 실제를 만들어내다인 만큼 3000개 육박하는 부품 수와 더불어 회전축, 톱니바퀴 그리고 파워 펑션 등 진짜 슈퍼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이루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제품은 결국 슈퍼카의 속도는 낼 수 없기 때문에 광고 및 마케팅에서는 특수한 장치와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레고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CG 등의 특수 효과는 최대한 지양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그렇다면 레고의 이 광고는 과연 어떻게 찍은 것일까? 레고 상하이 에이전시가 공개한 광고 비하인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레고는 람보르기니의 시안 FKP37을 출시했을 때도 프로젝션 매핑 기술로 슈퍼카의 표면 및 주위 배경에 영상을 투사해서 실제로 질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부가티 시론 모델 때는 조금 더 과감한 마케팅을 단행했는데, 레고 테크닉 브릭으로 실물 크기의 모형을 조립한 겁니다. 이 차는 90% 이상을 레고로만 조립했고, 339개 종류의 100만 개 이상의 브릭을 적잡제 없이 결합했다고 하네요. 정말 빌드 포 리얼이란 슬로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레고 테크닉 팬들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레고가 어떻게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성인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휘어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레고는 지난 3년간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작년에는 17% 성장한 12조 원을 기록했죠. 이는 분명 실내 놀거리를 찾게 만든 코로나 특수도 있겠지만, 성인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어필해온 레고 테크닉과 그 환상적인 마케팅 활동들도 한몫했습니다.